이런 식사를 하겠다고 한 거야. 오해 마. 적어도 당신을 위해 그런 건 아니니까. 서로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같이 식사하며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유리도 같이 왔어요. 이 사람이 칭찬 잘 안 하는 사람인데 낯차장 잘 본 모양이에요. 센스도 있고 품 있게 일한다고 VIP 사이에서도 평이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들뜨지 않아 좋네요. 괜찮은 와이프를 뒀어요? 네. 팀장님, 거기 안? 당신 견과류 알레르기 있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죠, 유리 씨? 우리 유리가 박여사랑 많이 친해졌나 보네. 식성도 다 알고. 사실 제가 오늘 여기 온 건 드릴 말씀이 있어서입니다. 불편한 말이 될지 모르지만 부사장님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정선아. 이 사람이랑 유리 씨.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합니다. 내가 박 이사한테 부탁을 좀 했어요. 박 이사가 나 대신 유리를 좀 돌봐준 걸 아무래도 오해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보증합니다. 사실인가? 하실 얘기가 있을 것 같아. 그럼 저는 일어나 보겠습니다.